이데일리 TV입니다. 미스터블루, 오성첨단 소재, 한국조선해양, 오스코텍, 호텔신라, 삼성 SDS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포스코, 러셀, CS베어링, 하나시스템, 텔레칩스, 삼강 M&T, 삼표시멘트, 세트랙 I까지 있고요. 매일경제TV, 제일기획, SK, 나우아이비, 두산밥켓, CS윈드, 우원개발까지 선정했네요. 마지막 MTN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다운, 현대건설기계, 일성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이요? 네, 좀 중소형주긴 한데요. 예.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회사거든요. 시가총액이 1,193억짜리. 1,000억이 살짝 넘는 좀 그러네요. 작은 종목이라 네. 좀 그 급등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방송에서도 이런 약간 1,000억짜리나 1,000억 미만짜리는 좀 언급하면 이제 그 영향력 있는 방송에서는 방송을 너무 타기 때문에 좀 예.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건설업황이 좋은 거는 지금 좋아질 것은 지금 사실이고 건자재주가 한번 랠리를 펼쳤잖아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그동안 안 갔던 배터리라든가 반도체가 반등을 하는데 예.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쵸. 시멘트 주들이 날아가고 페인트 주들이 급등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오늘은 예. 또 그쪽이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소형 건설사들에게도 볕이 들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급등락이 있고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건설 시장이 좋은 게 이제 종목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SOC 사업 전문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우리가 뭐 레미안이라든가 자이 같은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원개발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원개발은 주로 하는 게 이제 SOC라고 사회 간접자본 이라고 그 뭐 다리 그리고 철도 뭐 전철 이런 네, 뭐 그런 예. 거예요. 사회 그 인프라 시설 쪽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GTX라고 이제 뭐 수도권 광역망을 연결하는 뭐 지금 나오잖아요.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과 연계 지금 예. 그 부분에도 일부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지금 이게 매출액이 2017년만 해도 1,800억에 영업이익이 63억이었는데 작년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었죠, 이제? 네. 작년치는 확정이 되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컨센서스라고 증권사에서 합의된 평균치를 이제 내놓는데 지금 2020년 그 4분기 실적도 다 나왔잖아요. 3월 지금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그 확정된 건데 지금 영업이익이 357억이 찍혔네요. 매출액이 3,172억이고 지금 매년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2017년에 63억에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6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계속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4년 동안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소형주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면은 이렇게 실적을 찍어주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초대형주가 아니고 시장에 이슈가 안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소외가 돼버리는 그럴 수 있죠.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재무제표가 상당히 지금 좋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SOC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건설 경기가 봤을 때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8,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꽉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원 라인은 지금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갇혀 있은 지가 벌써 2015년부터 예. 그 자리만 가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됐어요. 이게 그 자리만 가면 밀려서 지금 매물이 다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첩첩이 산중으로. 여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여기에 조금 저항을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8,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8,000원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아쉽긴 해요. 지금 실적이 워낙 좋은 것 같아서. 예. 여기를 조금 넘어서면 만 원대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4, 5년을 막힌 자리라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어요. 일단 도사 그래서 1차 저항을 일단 봐야겠네요. 8,000원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원 개발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4.7% 오랜만에 강세 흐름 6,910원인데 일단 단계적으로 8,000원 정도로 저항하고 돌파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목표가 8,000원, 그 이상은 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네. 시가총액이 9조 4천억 원짜리예요, 이거는. 이건 또 크네요. 한국조선해양이 예. 엄청나게 크고. 네, 그렇죠. 완전 다른 거죠. 예. 저건 중소형주도 아니고 초소형주예요, 저런 건. 천억짜리는 초소형주고 이거는 초대형주인데
요즘에 조선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연초에 계속 수주가 터지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이 아니라 세계 조선 역사상 네. 단일 계약으로 최대 척수에다가 최대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주가는 좀 안 가던데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다 수주하는 것들이 보니까 컨테이너선이더라고요. 그 HMM이 오른 이유가 HMM은 컨테이너 선사잖아요. 그 대한해운이랑 펜오션은 벌크 선사예요. 뚜껑이 없는 배, 철광석이라든가 곡물 네. 싣고 다니는. 근데 이 HMM은 컨테이너 선사예요. HMM이 그러니까 조선사에서 컨테이너 선을 발주를 해서 주문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 회사예요. 해운사. 근데 거기 컨테이너 운유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오른 이유가 배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배가 부족하니까 배를 이제 그 컨테이너 선들이 발주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하는 것들이 다 컨테이너 선, 초대형 컨테이너 선 있죠. VL, 예. VL이 앞에 붙은 게 그냥 베리 라지예요. 베리 라지. 엄청 베리 큰. 라지. 엄청 네. 큰. 엄청 큰 컨테이너 선들을 막 그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TEU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게 20피트짜리. 예. T가 20예요. 20피트짜리. 그 뭐 15,000 TEU면 15,000개를 실을 수가 있어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깡통을 15,000개를 실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사고가 하나 터졌잖아요. 그 스웨즈 운하. 완전 막았다가 예. 오늘 부양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일본 회사 거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중국은 매년 말이 많았던 게 납기를 잘 안 지킨대요. 3~4년을 예상을 했는데 막 4~5년이 걸려도 안 주고 뭐 이러고 중국이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선이든 컨테이너 선이든 무슨 뭐 벙커링 선이든 이 그 연료를 벙커 CU를 안 쓰고 LNG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라고 나온 거는 LNG를 운반하는 선이고요. LNG 네. 연료 추진선이라고 나오는 그거예요. 연료가 벙커 CU가 아니고 LNG,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거기서 기술력이 강하고 그게 단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주를 하게 되면 작년에 저가 수주를 했다는 인식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그 가격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르면 조선 가격도 올라요. 그러니까 해운사가 조선업의 올라간다. 전방 산업이고 예. 그 가격도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15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자 목표가 15만 원 선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미운 오리에서 알짜주로 변모한 한국조선해양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도 드디어 20개월 선을 뚫었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20개월 선을 뚫으면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20개월 선을 예. 기술적으로는. 제일기획은 그냥 삼성그룹 광고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많이 미뤄졌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이유가 그 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강남역이란다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큰 부스 차려놓고 예. 흰옷 입은 그 매니저들, 그쵸. 매니저들이 이제 그 시연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행사를 다 제일기획이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다 안 됐어요. 근데 2021년도 들어서 지금 다 이제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하고 방역은 하는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기획이 할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광고는 당연히 코로나19 완화되면은 광고 수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뭐 광고가 다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광고가 이제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든 게 녹아들어서 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그냥 기술적으로 보시면 돼요. 20개월 선이 돌파됐다는 거는 거기가 다 녹아들어서 이미 수급으로 나왔고 이제 이게 좋은 얘기는 됐다. 나중에 뉴스로 나와요. 예. 뉴스로 나오는데 이미 기술적으로 움직여요. 이런 대형주는. 네,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움직이기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만 5천 원까지 이번 연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1% 강세인데요. 일자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 좋다, 호실적 전망된다 이런 리포트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소장님 그러면 관심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송원산업입니다. 예, 송원산업. 예, 너무 그 화학회사들이 다 실적이 좋고 지금 뭐 효성 TNC 같은 거는 뭐 스판덱스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뭐 끝도 없이 올라가지고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조금 밑바닥에서 오르는 이런 송원산업 같은 종목. 송원산업은 그 산화방지제인데 이 산화방지제가 모든 그 제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스판덱스를 만드는 거든 뭐든 그러니까 거기 뭐 정제하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그다음에 밑에 BTX라고 BTX가 아니고 BTX. 네. BTS가 아니라 그 BTX 방향족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든 모든 산화방지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한 우려가 화학회사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커다란 가마솥을 갖고 있어서 가마솥에서 끓이는데 정유회사가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국제유가가 별로 안 올라서. 그래서 정유회사도 이제 화학 정제설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제 설비가 너무나 많아져서 그 공급 때문에 좀 눌리는 일이 오히려, 발생될 거예요. 예. 그래서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그리고 여천 NCC라고 비상장회사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송원산업은 거기에 모두 다 산화방지제를 납품하니까 오히려 그 증설이 얘네들한테는 호재다. 그러니까 그 위에 상단에 밸류체인 상단의 플레이어들은 싸우는데 밑에서 그 제공해 이 산화방지제를 제공해준 송원산업은 오히려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 후발로 움직이는 데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도 송원산업은 할 일이 많아지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들 확인하시면서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 라인은 19,000원 선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원산업까지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